네, 윤석인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설명드릴 부분은요, 저희가 이 어떤 재건축에 대해서 법률적인 부분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기본적인 부분이죠. 저희가 상식적으로 뭐 P가 있다 없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건가 저희가 감적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일단 질문지 나온 것부터 읽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가 이거네요. 대우말이나 재건축 상가와 아파트가 합의하면 1층 상가로 받고 추가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나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인데요.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재건축과 재개발을 좀 구별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재개발은 어느 경우에 하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상관없이 다 새 아파트 짓는 사업을 알고 있는데요. 법률적으로는 전혀 다릅니다. 저희가 재개발을 하는 건요.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노후된 정비 기반 시설을 교체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그걸 국가가 다 해야 되죠. 근데 국가가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니들이 조합을 설립을 하면 국가가 각종 지원을 해줄 테니까 니들이 기반 시설을 지어서 기부 체납을 하는 게 재개발하는 이유예요. 재건축의 경우는 재개발에 비해서는 굉장히 사익적이죠. 그러니까 재건축도 물론 이제 저희가 단독주택 재건축이라는 부분들인데 그것들은 대부분 어떤 거냐면 기반시설이 노후도가 안 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아파트 재건축인 경우는 전에는 도시민 주거환경정비법이 아니라 집합건물법에 의해서 했죠. 그러니까 이 차이에서 오는 것이 뭐냐면 재건축의 경우는 조합원들 사이에 합의가 되게 되면 법원에서 별로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가 소유자, 상가 받고 아파트 소유자들과 합의하게 되면 아파트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아파트 소유자들의 이익을 침해하게 되면 합의가 절대 안 되겠죠. 상가 사람들 위해서 아파트 소유자들이 자기 돈이 손해나는 걸 견디지 않겠죠. 그래서 아마 여기 상가 재건축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얘기가 뭐냐면 조합원 분양가로 아파트를 달라는 게 아니라 일반 분양가로 달라. 일반 분양가로 주게 되면 아파트 소유자들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겠죠. 그러면 저희가 조합원 분양가하고 일반 분양가 여러분들이 좀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이 나온 김에 좀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들 이제 피가 형성이 되고 조합원 분양가는 뭐고 일반 분양가냐 가지고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 지금 아파트의 가치 이걸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 종전자산평가라고 합니다. 종전자산평가라고 하고 도정법 73조에 보게 되면 어떤 개념이 나오냐면요. 종전자산평가와 달리 종후자산평가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러니까 재건축이 되든 재개발이 되든 저희가 법에 어떻게 되냐면 조합원의 경우는 종후자산평가 금액을 뭐라고 하냐면 조합원 분양가라고 합니다. 이게 법적 개념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뭐냐? 아파트를 짓게 되는 원가죠, 원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정확히 개념을 잡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재개발이 되든 재건축이 되든 조합원은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파트를 지어서 파는 사람이에요. 이걸 저희가 시행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시행자는 뭐에 따라서 자기가 아파트를 받냐면요. 원가에 따라 받는 거예요. 저희가 이걸 종후자산평가 개념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분양자는 아파트를 사는 사람이죠. 자, 여러분들 새우깡 팔 때 원가도 팝니까? 원가도 안 팔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저희가 종후자산평가. 종후자산평가는 원가다. 원가라고. 그 다음에 일반 분양가. 일반 분양가는 이건 이제 저희가 전에는 뭐가 적용됐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죠.
근데 지금 이게 없어졌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시행자가 정하는 가격이에요. 조합에서 정하는 가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시세라는 게 있죠. 시세하고 똑같이 일반 분양가를 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시세하고 똑같이 일반 분양가를 정하면 무슨 문제가 나오죠? 분양이 잘 안 되죠. 시세하고 똑같이 정해버리면 시세 차익이 없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되죠. 그래서 조합은 P라는 건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요. 이 차액 있잖아요. 일반 분양가와 조합 분양가의 차액. 그 다음에 옛날에 뭐가 있었을 때는 분양가 상한제가 있을 때는 이 일반 분양가와 시세의 차액. 이것들을 통틀어서 뭘 고려하면 리스크. 왜? 지금 가격이 아니죠. 말 그대로 나중에 몇 년 후의 가격이니까 이때 삶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이 리스크율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시세가 형성이 되는 거죠. 앞으로 더 차익이 발생할 거라면 프리미엄부터 높아지는 거고 여기서 시세가 더 발생하지 않을 거라면 프리미엄 낮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차익만 딱 하면 너무 쉽죠. 여기서 이제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 비례율이라는 거죠. 좀 이따 이 조합원 분양가가 종전자산 평가하면서 이게 조합원 분양가가 되지만 이 조합원들은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내 재산을 출제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재산을 출제하는 것을 저희가 그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이게 종전자산가치죠. 이게 내 재산을 출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로 평가받을 거냐? 이게 뭐에 따라 달라지죠? 비례율. 그래서 아까 저희 김혜림 변호사님이 아 여기 대구마리라는 비례율이 127%다 이렇게 예상을 하죠. 그러면 내가 10억짜리 지금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나중에 재건축이 끝나게 되면 내 재산이 얼마로 평가받는다는 거죠? 12억 7천으로. 그렇잖아요. 그럼 조합원은 아파트를 어떻게 받냐? 저희가 이런 개념을 이 종전자산평가에다가 비례율을 곱하게 되면 저희가 이걸 권리과액이라고 하죠. 권리과액. 그러면 내가 분담금은 어떻게 나옵니까? 분담금은 내가 신청한 조합원 분양가에서 흔히 말하는 마이너스 권리과액을 하게 되면 이걸 저희가 뭐라고 합니까? 분담금이라고 합니다. 분담금. 그래서 사업성이 좋으면 내 가치가 비례에 따라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조합원 분양가가 내가 올라간 권리가액보다 작으면 뭘 받게 되고 돈을 받게 되는 거죠. 부족하면 돈을 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추가 분담금은 뭡니까? 자, 저희가 돈을 내냐 받냐에 관한 기준은 언제 딱 정해지냐면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가 났을 때 정해져요. 근데 관리처분 인가만 하고 실제 입주할 때까지는 7-8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7-8년 동안 상황이 변동되죠. 상황이 변동되고 사업성이 떨어지면 뭘 부과하게 되는 거고 추가 분담금이 되게 되는 거고 사업성이 좋아지게 되면 여러분들의 천상금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이렇게 투자할 때 보게 되면 반드시 아내한 개념이 뭐 비례율이라든가 중고자산상관 그 다음에 종전재산평가, 권리가액 이런 개념들 알면 여러분들 아이에게 투자를 하는데 돈이 되는 투자다 아니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질문에 대해서 너무 많이 나갔는데 일단 상가와 관련돼서는요. 여기는 사익적인 부분이 강한 재건축의 경우에 아파트 소유자들과 상가 소유자가 합의하면 아파트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가는 당연히 상가 소유자는 받을 수 있는 거죠. 또는 저희가 이와 같이 뭐 일반 분양가로 받냐 이걸 떠나고 나도 조합원 분양가로 받고 싶다면 상가의 그 상가의 최소 분양가 이상이 되는 사람들은 주택을 신청할 수 있고요. 아파트 분양가에 상가의 감정평가가 최소 분양가 이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이하가 되면 원칙적으로 못 하고 상가만 받거나 청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아파트 분양가는 받을 수 있냐 이건 조합원 분양가는 논의의 대상이 아니고요. 합의하면 일반 분양가는 상가 플러스 아파트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이제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